잘 들으셨나요? 네, 첫 번째 곡은 저희 노래 중에 드라마 OST에 삽입되어 있는 설레라는 노래였습니다. 좀 신나는 곡인데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잠들지 않는 시티 공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 공연은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6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회밖에 남지 않은 이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첫 번째 곡에 대한 비하인드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6월부터 거의 매주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이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맥주 한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TVN 아시죠? 방송사 TVN? TVN의 요즘 유행하는 그 염정화 선배님 나오시는 그 삼시세끼 예능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틀어놓고 친구들하고 맥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야 조용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 불렀던 이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TV에. 그래서 저도 뭐지? 내 노래인데 왜 내가 몰랐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번 주에 공연 끝나고 나서 삼시세끼를 보다가 저의 이 노래 설레를 듣고 조금 더 신나게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데뷔한 지 한 2년차밖에 안 된 신인 가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JTBC 팬텀싱어에서 얼굴을 처음 알렸던 가수입니다. 팬텀싱어에서 TV 그 오디션 프로로 처음 얼굴을 알리고 이제 좀 열심히 차근차근 쌓아나가고 있는 오세웅이라고 합니다. 이 잠들지 않는 시티 공연은 박수 쳐주세요. 오늘 공연 중간중간에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사인 CD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직접 사인을 이 차 안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사인 CD를 오늘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 잠들지 않는 시티 공연은 그냥 제가 여보세요? 네, 노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일주일간 받고 있습니다. 앞에 배너에 사연을 보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고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사연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방에 살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신림에서 자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원래 건축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우수한 성적에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직장에도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공을 살려서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직장이 즐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얼마 전에 관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학원을 등록하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바로 하고 싶은 일이죠. 하고 싶은 일은 바로 노래인데요. 노래라고 해요. 하고 싶은 일이. 저는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올해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웅님도 실용음악과를 나오셨다고 들었고 실제로 가수와 보컬 트레이너도 병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 싶었는데요. 네, 사연을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드디어 실용음악과의 입시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29살이 되었어도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조언을 얻고자 사연을 보냈습니다. 세웅님, 사실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지금 도전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니 너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세웅님이 오늘 노래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29살, 저보다 한 살 동생이시네요. 한 살 동생이신 분에게 사연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왔고요. 저도 입시를 되게 치른 사람으로서 실용음악과 입시가 되게 힘들거든요. 300대 1, 500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되는데 이게 나이가 좀 먹고 가려면 더 용기가 나지 않죠. 보통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꼭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좋은 우수한 성적과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만큼 저 또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공연에 오셨으면 끝나고 저에게 와주시면 제가 사인 CD와 선물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고요. 29살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남성분께 제가 수고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듣고 많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잘 들으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집중해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다같이 힘을 드리는 차원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다같이 화이팅 한번 하는 거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네 동의하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꿈을 향해 달려가시는 남성분 응원합니다 하면 다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시는 남성분 모두
화이팅!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잠들지 않는 시티 공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연을 또 보내주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다른 게스트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행도 하고 게스트분의 노래도 듣고 그런 식으로 공연이 진행되니까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더레이 씨의 수고라는 노래였고요. 꿈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린 곡이었습니다. 이 남대문에서 이루어지는 잠들지 않는 시티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어지지만 사실 이 남대문 야시장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페스티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인 남대문 이 아동복, 그쵸? 아동복 거리이기 때문에 이 아동복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제가 한 곡 더 들려드리고 다음 사연을 읽어드릴 건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의 노래입니다. 얼마 전 8월 10일에 저의 신곡이 발매됐는데요. 저의 노래 중에 술에 취한 연극을 하고 라는 발라드 곡이고요. 이 밤에 들으면 좋으실 노래예요. 그래서 발라드 곡 들려드릴 거고 지금 많이 제가 노래할 때 영상도 찍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는데 제가 초상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상권이 없는 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많이 찍어주셔서 해시태그에 제 이름도 해주셔서 올려주시면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신곡 술에 취한 연극을 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1절 듣고 괜찮으시면 박수를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 없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저의 신곡 술에 취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발매된 노래여가지고 조금 이 반응이 궁금해요. 노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유, 네. 그러면 모든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에 한번 오세용 쳐주시고 또 술에 취한 연극 쳐주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 제가 다 일일이 또 쓸데없는 짓이 아니죠. 쓸데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다 찾아가서 댓글 달고 뭐 연예인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트 눌러주시면 제가 저도 아는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제가 6월부터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더울 때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많으니까 여기서 공연 한번 하고 나면 육수가 막 진짜 흐를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런 날씨에서 공연을 하다가 태풍도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돼서 이렇게 또 야외에서 공연을 하니까 지금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을 하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중간중간 사연을 보내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눈짓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온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참 이런 매주 사연을 받고 있지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항상 그렇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이 배너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고요. 사실 지난주 공연은 제가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 공연이 한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난주에 공연을 볼 때 사연을 읽어주시고 노래를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저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얼마 전 오랜 시간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용기라는 세용씨의 노래가 참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용기를 내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너무도 힘든 상황에 지쳐있는 저에게 세용씨가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 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연을 되도록 끝까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용씨 노래의 선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연을 앉아서 뒤에서 정말 잠깐 보시고 배너를 유심히 보시고 이렇게 가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싱글 3집에 있는 그 용기를 불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 이 곡은 저의 자작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사를 쓰고 멜로디도 썼고요. 실제 저의 경험하고도 비슷한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연에 집중해 주시고 가사에 집중해 주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노래를 들으시고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많이 괜찮으시겠죠? 오세용의 용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했던 나였는데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너에게 벌써 달려갈 텐데 달려가 안아줄 텐데 I got confident만 끝나고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초반에 약속드렸던 그 사인 CD를 제가 지금 이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모자 쓰고 계신 검정색 여성분,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네 맞습니다. 지금 옆에서 툭 쳐주셨는데요. 나와주시면 제가 사인 CD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스크롤 하지 마시고. 아, 처음에 사인 CD 드린다 했을 때 너무 박수를 크게 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CD가 위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으니까 네, 조심히 오시면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은 한정판 CD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1부를 마치고 2부를 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2부에는 여러분 그간은 제가 공연을 했을 때 항상 게스트분들이 보컬리스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슈퍼스타K 출신의 인도혁 씨도 오셨었고 우리 보이스코리아의 지세희 씨도 오셨었고 공기남녀의 민혜 씨도 오셨었고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DJ를 모셨습니다. DJ와 싱어송라이터를 병행하고 계신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엔딩곡이 한 후에 이 게스트를 모실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이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는 포맷이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 이런 포맷 좀 괜찮은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2부를 시작할 건데요. 마지막 곡은 이 밤에 들으면 좋을 곡입니다. 근데 저의 노래예요. 제 노래 중에 싱글 2집에 있는 그 밤이라는 노래인데요. 밤에 들으시면 좋을 곡이고 우리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집에 가면 갑자기 막 새벽 갬성이 나는 거죠. 새벽 갬성이 찾아올 때 이유 모를 그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제가 가사로 한번 써본 곡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 그만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때는 완전한 M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수 오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 들려드릴게요.
시간을 읽어주는 공연으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가수 오세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킹타나 씨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